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제가 왠지 백담사에 온 듯한 정경입니다. 어머, 세상에. 이렇게 이쁜 아가가 금기를 다 머금고 있는 이 아가의 이름? 포트는 9.5포트이고 사이즈는 넘쳐난다는 뜻을 말합니다. 포트에서 입장이 훌러덩 나왔죠? 어머, 세상에. 그랬어요. 자, 그리고 홍상생술 금기. 평균적으로 이렇게 금기를 다 머물고 있습니다. 가격은 만 원. 어머, 좋다. 좋아, 좋아, 좋아. 다시 새로 입고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상품이, 예, 맞아요. 그러니까 출하될 때 왠지 처음 구매하면, 이런 거지. 일바따로 사야 돼. 일바따로. 그러니까 혹시 지난번에 영상 보시고, 어머, 살까? 말까? 고민하셨다면, 이번에 새로 들어온 물량으로 구매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유, 세상에. 이렇게 이뻐요. 진짜 제가 홍상생술만큼 키우면서 재미 느끼는 게 없어요. 제이만 원대 정도 되잖아. 어우, 못 넣어, 못 넣어. 만 원대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단언컨대 겨울 두번 정도 났을 때, 제가 키핑장에서 판매하는 아이의 금액을 말하면 평균, 제가 그랬어요. 어느 구독자님이 팔아달라 사진을 보내잖아요. 다 봅니다. 에이, 그렇게 키우면 상품의 가치가 없지. 이렇게 짧고 두껍고 튼튼하게 잘 키우세요. 자, 홍상생술 금기 만원. 자, 어머, 세상에. 어제 리톱스 다 샀어요. 잠시만요. 리톱스한테 갈게요. 갈게요. 리톱스한테 갈게요. 예. 샴페인이요. 화이트 샴페인이고요. 요즘에는, 맞아요. 제가 12,000원의 샴페인을 이렇게 좋은 거 처음 봤어요. 실제로, 실제로. 샴페인이 어디가 있냐. 하나 있었는데. 예. 평균적으로 만 원대의 크기. 약간 홍상생술도 큰 편이잖아요. 아우, 세상에. 제가 이한 포트, 한, 파레트만 물을 빵 먹여놨고, 배송 가는 건 이렇게 물 먹이면 안 되죠. 부러지니까. 봐, 살아났네, 지가. 살아났어. 가격이요? 아이, 야, 안 사면 바보지. 12,000원. 왜냐면, 이런 거요. 또 있겠지, 다음에? 땡. 땡 소리 좀 천천히 하지. 이봐, 이봐. 야가 12,000원이야? 이거 내가 사면 안 돼요, 구독자님? 어머, 세상에. 왜냐면 제가 얘가 겨울 두번 나서 키운 애예요. 물론 층수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포스는, 야가 12,000원 맞아요? 어머, 세상에. 화이트 샴페인이고, 요즘에는 워낙 샴페인이 예뻐서 교배종들이 많이 나오지만, 얘는 교배종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얘요? 아, 이 파이어필라? 진짜 이뻐요. 지금 붉게 보이는 부분이 완전히 팥죽색이 됩니다. 팥죽색. 그리고 자구도 잘 달아요. 지금은 작은 분에 심겨져 있어서 안 달잖아요. 파이어필라만큼 자구 달 이쁜 아이가 없어요. 자구 뽕해주면 최고 이쁘죠. 임팩트랍니다. 임팩트. 우리나라에서 내가 두 번째 가라면 서러워할 분이 만드시는 임팩트. 종자가 유일하게 저쪽 먼 나라에서 온 종자. 예, 가까운 나라 말고 먼 나라에서 온 종자라고 합니다. 꼭그 얘기 해달라고 하시라니까. 자, 샤넬 핑크요? 어우, 세상에. 물을 그렇게 급해서 15,000원. 그거 봐요. 아까 샴페인이 얼마나 커. 아가보이데스 금이요? 어우, 세상에. 자구 봐봐, 자구 봐봐. 이런 맛에 키운단께. 지난번에 제가 적심해서 다 드렸어요. 이렇게 컸어요? 아니, 받으신 분 적심이 어떻게 됐다고 궁금해 죽겠네. 아, 오늘 이거. 오늘 이거, 얘는 이제 안 팔아요? 안 팔아요? 왜 보여줘? 아이, 구경도 해야지, 뭘 사기만 해. 자, 마디바 특집병. 오늘 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마디바 이렇게 좋은 아이가, 어머, 말을 너무, 아따, 환엽이다. 야가 만 원이요? 12cm 포트에 꽉 찼어요? 어머, 세상에. 두세 달 전만 해도 이런 아이는 한 3만 원 했지요? 그런게, 마디바 3만 원. 종자요? 종자는 이런 아이, 입꽂이에서 나온 아이. 입꽂이에서 온전체 이번에 가을에 출하한 아이. 가격 만 원. 마디바 괜찮죠? 색깔이 안 이뻐? 제발, 그런 말 좀. 이렇게 겨우 두 번, 세 번만 나시면
군생은 10,000원 중에서 군생은 쉽지 않습니다. 요 정도 40,000원 정도는 주어야 군생이 2개 혹은 3개 정도 있습니다. 40,000원대는 만약에 군만 갈아서 올가을만 놔보세요. 자, 그 다음에 환엽 달샤벳. 어우 세상에. 어우 달샤벳이에요? 환엽은 아니에요? 뭐 세상에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고 또 저희는 제 마음대로 이름을 짓거나 환엽이냐 새엽이냐를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영수증대로 합니다. 환엽 달샤벳 2만원. 자, 여기는 어리다육이 준비한 아이들이었고요. 자, 어머 지난번에 홍사가 낯설었어요. 처음 봤어요? 어머 세상에 왜 그랬대? 참나. 자, 보세요. 살롯 구매하신 후에 구독자님 이렇게 예뻐집니다. 샴페인 교배종이에요. 아까 샴페인하고 같이 비교 한번 해요. 어차피 구경하는데. 자, 샬롯입니다. 예, 샴페인입니다. 모습은 같으나, 따로따로 보면, 얘가 샴페인 아니, 에이, 틀리잖아요. 예, 얘는 샴페인 오늘 특가합니다. 12,000원, 얘는 샬롯. 예, 자, 그 다음에 레드콘요? 아따, 이쁘다. 16,000원입니다. 비 오면 하우스는 좀 더 소리가 크지요. 네. 핑크 블러썸 수량이 그게 제한적입니다. 없어요. 르노아르. 어우 세상에. 야가 10,000원이 진짜 믿기지 않아요. 어우 세상에. 영자 신문만 한번 딱 말아봐. 어우 세상에. 비야 올려면 와라. 우리는 하우스에서 쓰레빠 신고 이래도 비는 안 맞는다. 자, 레드 금띠요. 이렇게 이쁘단께요. 세상에, 그런 게 레드지. 어머, 세상에. 자, 레드 금띠. 아유, 자,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야요, 제스타. 스타, 제스타. 아따, 스타처럼. 다남보다 더 스타야, 니가. 어우, 다남이야. 한 스타 아니라. 어우, 여기 눌렸네. 참나. 내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영상을 담다 볼게. 자. 레종이요? 있습니다. 있어요. 제가 레종. 자, 오우 세상에. 얼마나 이쁜지 가요? 자, 가격은 10,000원이지만 이렇게만 한 번만 키워보세요. 올겨울 라멘이에요? 한상이요. 지금은 제가 안 팔아요. 얘를. 내년 이맘때 되면 최소한 100만원씩 팝니다. 네네네네. 저희 키핑장을 먼저 갔기 때문에 가장 먼저 키핑장에서 언니 이거 얼마야? 이거 좀 팔아? 이렇게 하기. 아따 레종 이쁘다. 그렇게 어우 세상에 이뻐. 이쁘잖아. 자, 이렇게 키우시면 아까 샴페인이야? 레종이야. 우리도 그렇게 키우면 되지 뭐. 까짓걸. 시간이 문제요. 뭐 이렇게 생긴 아이 금방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화이트 그린이요. 아유, 잠에서 얼른 깨라. 잠에서 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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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라. 가격은 16,000원. 이제 16,000원은 이게 우리가 그 이제 거의 없어요. 앞으로 출하하는 아이들 다 2만원. 어머, 이거 다 샀어요? 어머 세상에, 그래요? 아따, 10,000원이 뭐 이렇게 좋아? 세상에. 어머, 시리우스 10,000원. 물만 들어봐. 물만 들어봐. 환상인께. 어우, 시리우스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면 손톱이 다릅니다. 자, 하나, 둘, 셋, 짠, 이렇게. 손톱이 이렇게 풀려요. 아따. 맞아요. 어느 구독자님이 시리우스는 새엽 달라, 킹 오브 더 빌은 마왕 달라, 저기, 환엽 달라. 그, 어우, 정답이에요. 딩동댕. 시리우스를 환엽 달라? 에이, 세상에. 그럼, 자. 시리우스 10,000원. 괜찮았어요? 자, 리톱스 다 샀어요? 꽃은 며칠 피냐면, 근데 웃긴 게 3시, 4시, 5시 정도만 피고 또 이렇게 생겨요. 또 피어요. 꽃이 피었을 때 부비부비부비 하고 내년 6월에 씨방에서 씨를 받아서 뿌리면 되는데 얘는, 오, 세상에. 어머, 세상에. 네 맘대로 꽃대도 막 뿡 내주고 또 네 맘대로 탈피도 뿡 하고 뇌 구조를 닮은 아이들이 리톱스이고 실제로는 여기서 비싼 아이들이 다 들어있어요. 요런 아이들, 요런 아이들은 다 하나에 이 정도 4년 이상 된 거는 2-3년짜리는 4-5천원, 4년 이상 된 아이들은 6-7천원 이상 합니다. 그럼 몇 개요? 10개면 5-6만. 에휴, 지금 그런 게, 그런 게. 자, 이런 아이들은 가격이 좀 있죠. 이런 아이들 하나에
최소한 6, 7천 원. 4년 이상짜리입니다. 가격은 2만 원. 수량이요? 에이, 많아요. 어머, 얘는 변이가 왔네. 특이하게. 너 잠시만 기다려봐라. 한엽해보니 여전히 인기가 좋습니다. 끝내주겠습니다. 그 어느 구독자님이 저한테 구매해서 일주일 열흘 정도 돼서 이제 제가 어제 포장을 해서 드렸어요. 예, 인천 서구 구독자님 잘 받았다고 저한테 메시지까지 하셨는데 그분 거는 물이 진짜 잘 들었더라고요. 어우 세상에, 다른 애 보낸 줄 알았어요? 아니야, 내가 특별히 관리해줬죠. 야, 노지에서 꾸준히 있었던 애들. 한엽 해보니 하나 8,000원, 세 개 2만 원. 그 봐. 어휴 세상에. 어머, 얼굴은 다 달라요. 실생이기 때문에. 어느 분이 또 그렇게 합니다. 너무 세 개가 달라서 마음에 들어요. 똑같은 게 세상에는 없어요, 실생이라. 자, 그 다음에 어제 제가 말했는데, 어머 세상에, 홍사 돌기가 안 보였어요? 세상에. 그리고 잘, 진짜 이뻐요. 저는 얘를 다섯 개 정도를 합식해서 긴 화분에, 옆으로 긴 화분에 놨는데, 정말, 캠핑장 언니들이, 언니 이거 뭐예요? 언니 이거 뭐예요? 늘 물어보는 아이가 홍사, 돌기. 어우, 세상에. 자, 오늘은 예술이에요. 자, 여기는 별이 다육이 준비한 아이들. 별이 다육은, 네, 맞아요. 다남다육과 꼬마인형과 같이, 예, 한 지붕 세 가족입니다. 어떤 걸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자, 얘요, 까라솔. 어머, 세상에, 5,000원? 노지에서, 살았어요. 5,000원? 키세스? 세상에. 자, 이제 엽성을 보면 이게 두꺼워졌잖아요. 노지 출신 키세스 15,000원. 이쁘죠? 그 다음에 나는 얘가 제일 이뻐요. 선스타. 어우 세상에, 제스타가 이뻐, 선스타가 이뻐, 둘 다 이뻐요. 그래서 하나에 4,000원. 아 진짜. 이거는 적심에 한 거고요. 저는 이게 자연 자구, 이렇게 자구도 잘 나오고 적심에도 잘 살아요. 자, 그 다음에 디커버리. 오우와우와우와. 어따, 하나 4,000원? 네, 어유, 뒤로 가봐라, 카메라 속으로. 세 개만 원. 어유, 컨디션이 좋습니다. 에이, 아프지, 밤에 잠을 못 자요. 진짜 아프더라고요. 카이노스. 어우, 세상에, 나 대산포진이 그렇게 아픈지 처음. 아직 많이 아파요. 아파요. 죽어. 어우, 세상에, 잠을 못 자게 아파요. 자. 눈만 딱 감으면 아침인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합니다. 몇 번을 깨더라고요, 아파서. 자, 카이노스 10,000원. 아니, 그래도 구경거리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 구경거리를 줘야지. 제가 이렇게 적심해서 아가를 만들어서 요런 정도였다가 이렇게 크면 출하를 합니다. 색깔이 조금 밝은 아이가 왔다 그러면, 아따, 우리 저기 다남이 나를 금으로 보냈네 하시면 돼요. 색깔이 이렇게 이쁜 아이는 금이 아니고, 색깔이 조금 더 밝은 아이, 이런 아이는 금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뒤에 잠깐만 갈게요. 얘요. 지젤. 환상이죠? 색감이. 오, 세상에, 8,000원. 오, 매 좋아. 오, 세 개 사요? 2만원에 드릴게요. 세 개 사면 2만원. 8,000원은 세 개 사면 2만원 드릴. 왜냐면, 지젤은 합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새 포트 합식했는데 지가 지 자구까지 자라서 이렇게 이뻐요. 물이 좀 빠졌네요. 지 자구도 자연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우 세상에. 지젤 8,000원. 얘요, 제이드 스파 B타입. 아이 세상에, 야가 2만원이요? 진짜? 9.5포트에 꽉 찼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립스틱 12,000원. 끝내줍니다. 끙끙끙끙끙끙. 자, 그 다음에 독일 샴페인이요. 아유, 이제야 단한 말을 좀 들어주죠. 독일 샴페인. 10,000원. 그 다음에 아까 임팩트 했죠. 자, 홍상생수. 아유, 가격이요, 퍽스트롬 센셋. 그냥 요거 빼고 센셋 달라 하시면 7,000원. 갤럭시 7,000원. 벨벳 10,000원. 다위솔이었습니다. 별이 다육이 준비한 아이들이었습니다.
네, 다육맘들의 어깨를 들썩들썩이게 만드는 가장 좋은 쑥쑥입니다. 쑥쑥이요? 내가 써본 게 좋아서 내 친구, 내 키핑장에 있는 언니 동생들한테 소개했던 바로 장안의 화제, 그 쑥쑥이 만드는 비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베이스, 지렁이 은가토가 들어간 친환경 배양토, 친환경 배양토를 기본으로 하는데, 실제로 지금 보이는 양이 조금은 많아 보이지만 약 20% 30% 미만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어머 다 들어 읽어봤어요? 아니면 어머 배송 받으시면 이런 게 한 장 가죠? 예, 상토, 마사, 경석, 동생사, 녹속토, 황토볼, 휴가토, 사냐초, 펄라이트, 훈탄질석까지 해서 10가지이고 살균과 살충, 질석까지 하면 13가지에 들어가는 재료.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이 김치통이 왜 있냐면 세상에 한 가지 재료를 가지고 조금 들어가는 것도 있고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으니 김치장 쓰는 김치통이 전부 키핑장에 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다남다육이 쑥쑥이를 만들어서 김치통이 한 개도 없어요. 그냥 20리터짜리 하나 주문해서 10kg짜리 하나 주문해서 소림만 섞어서 쓰면 끝. 빨래 끝. 배양토 끝. 다만 써본 사람들이 왜 극찬을 하냐면, 야, 잘 자라. 아이, 병도 없더만. 충도 안 생겨. 이렇게 했던, 예.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서 비벼집니다. 어떻게 비벼요? 아유, 세상에. 자, 비벼도 될까요? 이렇게 비벼요. 하나, 둘, 셋, 짠. 갑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비벼요. 자, 이렇게 해서 약 한 7분에서 10분 정도 비빕니다. 예. 이렇게 섞어서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보는 아이들이, 아유, 세상에, 산소가 조금 많다. 에이, 그렇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잘 섞이잖아요. 그러면 상토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정도 상태입니다. 이 정도 상태를 이제 어떻게 받아요? 아유, 낱개 포장도 있고 저희는 전자저울 2g 이렇게 아따 쑥쑥이 10kg. 만약에 2kg씩 구매하면 2kg에 5,000원인데 그러면 10kg면 25,000원? 아, 그러니까 이게 싸네. 10kg에 25,000원 짝대기 하고 2만원 써 있죠. 이거를 저희가 전자저울이라고 하는데 달아서 갑니다. 그리고 나는 한 번만 써볼 텐데 10kg 너무 크다. 잠시 기다리시면 제가 쑥쑥이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보셔요. 왜 쑥쑥이 활용하는 사용 방법도 같이 갑니다. 자, 이 쑥쑥이에요. 다남다육이 만들었어요. 별이 다육에 구매하셔도 되고, 이제 다남다육이 사업자 만들었고 예, 다남다육에 구매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하셔도 전산으로 가르마가 타지기 때문에 별이 다육에 구매하셔도 다남다육에 구매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쑥쑥이 2kg 5,000원이죠? 그러니까 아까 예, 10kg면 25,000원 아니 10kg면 25,0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5,000원이 싸네. 그죠? 자, 그러면 쑥쑥 2kg에 5,000원 갔습니다. 한 번 더는 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얘는 창흙이에요. 창흙. 어우 세상에, 보약이 따로 없대더니. 이게 바로 제가 그 창흙은 창 심을 때뿐만 아니고 나의 소중한 다육이 가장 중요한 비타민 같은 역할을 하는, 왜냐면 물만 갖고는 어렵잖아요. 최고로 좋은 아이들, 창흙. 창 심을 때뿐만 아니고 모든 다육이 심을 때 섞어 쓰세요. 창흙 1kg에 5,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칼슘이요? 아유, 칼슘제 나만 먹지 말고 다육이에 양보하세요. 얘는 이렇게 생겼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석화를 가루를 만들어서 다시 뭉쳐서 이렇게 1kg에 4,000원 칼슘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경석은 사실은 맞아요. 마사 가지고 맨 아래에 깔잖아요. 그러면 무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경석으로 맨 아래에 깝니다. 1.5kg 용량에 4,000원. 자, 그리고 또 복토요? 복토는 중립마사로 해요. 아유, 저희는 키핑장에는 중국 사람들이 자꾸 와서 사관께 미모 뿜뿜 하려면 위에 올리는 복토의 마사가 좋아야 돼요.
굉장히 좋은 마사, 현재 나오는 마사 중에 가장 가격이 비싸요. 그 마사를 2kg 내외 4,000원.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다 봤어요. 그리고 한 가지는 소림마사. 2kg에 4,000원인데 소림마사는 여기 있어요. 여기 이렇게 소림마사는 2kg. 아마도 혹시 여기 개화동에 와보신 분들은 저희가 소림마사하고 경석을 또 씻어요. 한 번 더 씻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데, 자, 여기까지 내가 필요한 거를 구매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용 방법이에요. 사용 방법을 꼭 봐야 돼. 자, 이렇게 해서 쑥쑥이, 제가 다남다육 쑥쑥입니다. 예, 별이 다육에 하셔도 좋고 다남다육에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요? 쑥쑥이, 아, 2kg 대 5,000원. 자, 사용 방법입니다. 어떻게 섞어요? 제가 여기서 보려고 아까 이렇게 생겼어요. 맞아, 이렇게 8분 10분 섞으면 이렇게, 지금은 약간 젖은 상태처럼 보이잖아요. 마르면은 상토가 거의 없어요. 자, 상토는 20% 내외밖에 안 들어갑니다. 이 상태로 심기에는 밭을 하시는 분은 여기다 이대로 밭 만드세요. 저희가 삽목판에다 밭 하실 분 계시죠? 요 상태로 씁니다. 잘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분에다 쓴다. 그러면 소림마사 2kg짜리를 하나 섞어요. 이렇게 섞어요. 아우, 그러면 딱 좋은 우리 집 베란다에서 쓰거나 우리 집 베란다에서 쓸 수 있는, 그러면 다 완전히 섞어주지 왜 이렇게 따로 주냐. 그럼 무게가 구독자님 손해요. 자, 이 상태로 끝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까 창욱이, 우리가 물만 먹고 살기는 조금 애기들이 약해 보여. 그러면 여기에 가장 베이스가 되는 게 그 산야초예요. 산야초. 그래서 얘를 어떻게 써요? 3분의 1 정도 넣고 쓰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얘가 3분의 1만 더워요. 이게 최고로 다남다육이 쓰는, 매니아가 쓰는, 정말로 창을 잘 키워서 수출까지 할 수 있는 창을 키우는 흙배합이 바로 이 배합이에요. 자, 요 정도 흙이 이렇게 나와야 최고로 좋은 흙배합이 되는 거예요. 자, 보셨어요? 이게 흙. 자, 이렇게 요 정도 상태가 되어야 가장 이상적인, 자, 흙배합은 이제 끝내줬어. 아이고 좋아라. 자, 여기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자, 흙배합은 다 됐고 창흙 사용하는 법 다 봤습니다. 칼슘 안 갔어요? 갔잖아요, 아까 4,000원. 자, 그 다음에 얘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풀분을 이 정도, 15 곱하기 15, 10개가 만원. 아, 좋다. 18.5 곱하기 18. 커졌어요. 전에는 18이었는데 커졌어요. 여기서 여기 외경을 잽니다. 18.5 곱하기 18.5, 16,000원. 10개. 자, 이렇게 해서 풀분까지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내가 다육이 하면서 풀분하고 삽목판 사기가 제일 어려운지 알아요. 아우, 세상에 어디서 파는지 알 수가 없더만. 자, 이렇게 갑니다. 자. 어머, 세상에. 삽목판이야? 52 곱하기 37.5, 4,000원. 예. 예, 요거를 이렇게 구매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깔망을, 주시더라고요. 아유, 감사하게도.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다육맘들이 가장 필요한 것들을 직접 만들어서 우리 구독자님께 선사를 합니다. 쑥쑥이 소문 내주어서 감사드리고,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다는 바로 그 쑥쑥이 구매하는 방법은 별이다육이나 다남다육을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